나가실 때는 작은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. 곳곳에 가을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비가 오는 시점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. 광주와 나주, 장성 등에는 오전에, 곡성과 구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.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.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서쪽에 비구름대가 끼어 있는데요. 이 비구름대가 점차 북동진하면서 우리 지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. 이 시각 장성과 담양 15도, 영광 17도, 광주 1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 영광과 나주, 광주 25도, 담양 24도, 구례와 화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. 개천절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고요. 주말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. 아침 일찍 나들이 계획하셨던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